창단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미 프로농구 NBA에서 우승을 차지한 덴버 너기츠의 연고지. 덴버 시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총격이 벌어져 최소 9명이 다친 겁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미 프로농구 NBA 덴버 너기츠의 창단 첫 우승을 자축하는 덴버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총성이 20차례에 울립니다. 놀란 사람들은 시멘트 벽 옆으로 몸을 숨기고 축제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 13일 0시 30분쯤. 총격으로 시민 9명이 다쳤고 그중 3명은 중태입니다. And I hear a lady off to my right screaming, and I look over, she's down on the ground, and that was the first lady that ended up being struck by a bullet. 사고 현장은 덴버 너기츠와 마이애미 히트의 NBA 챔피언 결정전이 열린 볼 아레나와 불과 1.6km 떨어진 곳입니다. 덴버 경찰은 총격 발생 이후 20대와 30대 남성 2명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들이 갖고 있던 총기 5정도 압수했습니다. 현장에선 현금 다발과 페타닐 알약도 상당량이 발견돼 마약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We couldn't have planned for is a drug deal right in the middle of a celebration for an NBA championship. 경찰은 용의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NBA 뉴스 장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NBA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NBA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